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곳을 체크아웃할 예정이고요. 2박 3일 동안 워케이션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자세한 워케이션 일정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먼저 오늘은 인천에 2박 3일 워케이션 하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제가 이게 좀 해봤거든요. 2박 3일, 저는 이제 또박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서부터 쭉 버스 타고, 지하철 타고, 택시 타고 이곳에 와서 이제 숙박. 뭐, 쓰는 비용들을 총 감안했을 때 혼자 저는 일단 워케이션 컨셉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일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온 이런 거라서 비용이 얼마나 될까 좀 감이 안 왔는데 2박 3일 동안 35만 원을 예상을 했거든요. 근데 쓴 거는 26만 원 정도 썼고요. 숙소는 무조건 저는 또박이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면 좋겠고,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산은 좀안 좋아해서 바닷가를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, 산책할 수 있는 바로, 그다음에 가지 않아도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, 바로 앞에 을왕리입니다. 그래서 바다가 보일 수 있는 숙소를 하다 보니 약간 다른 바다가 보이지 않는 숙소보다는 비용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만족스럽고요. 그다음에 이 숙소 리뷰 따로 올릴 거예요. 더 프린스 호텔이라는 곳이고 좋은 거는 층고가 되게 높아요. 층고가 높아서 답답함이 없고 바닷가가 바로 앞에 보인다는 점. 근데 아쉬운 거는 와, 을왕리가 진짜 불꽃놀이 맛집인 것 같아요. 밤, 새벽, 계속 팡, 팡, 팡.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깼었습니다. 숙소 소개해드렸고, 식사는 이제 을왕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여행으로 이제 당일로 많이 오시고 식사하시고 가죠. 뭐 조개구이라든지 해물칼국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2박 3일 워케이션 하면서는 좀 식사 부분이 힘들었어요. 좀 혼자이고, 그래서 좀막 백반이라든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, 관광주 위주이다 보니까 좀 그게 힘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케이션 할땐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가장 맛있었던 거는, 유산이에서 그 짱왕이라는 떡볶이 튀김집이 있습니다.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 거거든요. 거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어쨌든 워케이션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일이잖아요. 오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워케이션 할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세우고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책 쓰기 하고 있는 거, 퇴고 작업 매일 하루에 한 꼭지씩 했고, 그다음 앱 론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 이제 컨텐츠 옮기는 작업이 되게 단순 노동이면서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다음에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 제가 50% 정도 컨텐츠 업로드 목표했는데 90% 정도까지 했다는 점. 그다음에 독서 모임 실시간으로 또이 자리에서 밤에 을왕리와 함께 독서 모임을 실시간 했다는 점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,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지금 보시는 삼각대라든지 마이크, 그 다음에 이런 또 조명 같은 그 장비가 많이 좀 왔다가 좀 무거워요, 어깨가. 한번더 세팅해 놓으면 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좋고요. 어제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줌으로 하다 보니 집에선 웹캠이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 노트북의 웹캠을 좀 그만큼 안 받쳐주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웹캠을 또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워케이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밖에서도 일하지만 이렇게 저는 어떤 카페보다도 실은 제 숙소가 가장 좋았어요. 카페에서 일하다가도 이제 다시 숙소로 왔었는데,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의자입니다. 의자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의자 고르실 때, 숙소 고르실 때 이런 테이블이 없는 곳이 실제로 있거든요. 그래서 테이블하고 이 등받이 의자가 되게 중요합니다. 등받이 의자 없는 곳도 되게 많이 있어요. 이제 파우더룸 형식이다 보니까 파우더 그냥 화장대 역할을 하는 그 의자들이 있어서, 요런 저는 고를 때, 팁, 숙소 고를 때팁 중에 하나가 의자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.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워케이션을 와서 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바로 뭔가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.
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매일매일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들인데, 저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, 감사하게도 계속 매일매일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하는 것들도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 제가 파이프라인 50개 정도 좀 넘는데, 어떻게 내가 일상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돈을 벌수 있을까? 네, 저는 디지털 노마드를 한게한 5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제 이런 노하우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. 그래서 1인 기업 온라인 창업 과정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인천 워케이션 시작으로 올해는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, 안 가본 곳, 갔는데 또 가보고 싶은 곳들 위주로 해서 좀 국내로 다니려고 하고, 중간중간에 좀 해외도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 쇼츠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감사하고요. 워케이션 좀 궁금하시다라는 분들은 또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정보도 주시고 여기 좋더라, 가봐라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바타가 되어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영상들과 그 외에 또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인사 따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